1월 18일 화요일 마감 체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장 주요 이슈입니다. 코스피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일반 공모주 청약이 시작되면서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기관의 매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개인의 매수까지 둔화되며 수급 불균형이 심화됐습니다. 기업 공개 역사상 최대어인 LG 에너지 솔루션이 청약 첫날 개시 4시간 만에 증거금이 2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18일 오후 1시 기준으로 현재 증권사 7곳에 모인 청약 증거금은 약 21조 4천억 원이며 청약 건수는 172만 건이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18일 영국 런던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된 국회산 브렌트유 3월 인도분 선물 가격은 장중한 때 전일 대비 1%포인트 이상 뛰면서 배럴당 $87를 돌파했습니다. 18일 충격은 전날 아랍에미리트에서 발생한 무인기 공격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최대 민영 부동산 개발업체였던 헝다가 일부 지방건설 프로젝트를 한 국유기업에 매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헝다가 결국에는 해체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래픽 기능을 대폭 향상시킨 플래그십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엑시노스 2200을 공개했습니다. 다음 달 출시 예정인 삼성전자의 최상급 스마트폰 시리즈인 갤럭시 S22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이달 28일부터 새 아파트는 총 주차 면수의 5%,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2% 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대기업 계열사와 대규모 렌터카 업체 등은 신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채워야 합니다. 8천억 원의 과징금을 예고했던 해운사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가 과징금 규모를 90% 줄인 900억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해운사들의 공동행위가 불법 담합이라고 판단했지만 해운업계 특수성 등을 고려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대폭 줄였습니다. 올해 들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을 중심으로 공매도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금리 인상에 따라 증시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을 앞둔 수급 불안의 영향이 더해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코스피 지수는 0.89% 하락한 2864에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전기전자업종, 금융업종 등을 매수했으나 의약품업종, 운수장비업종, 서비스업종 등을 매도하며 53억 순매수로 중립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은 운수장비업종, 건설업종 등 대형주를 중심으로 2257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개인은 2064억을 순매수하며 3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의료정밀업종이 상승세를 이어갔고 통신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건설업종이 HDC 현대산업개발의 악재에 급락했고 기계업종, 의약품업종 등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46% 하락한 943에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각각 698억과 14억으로 규모는 크지 않았습니다. 개인은 576억을 순매수하며 4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섬유의료업종이 강보합세를 기록하며 유일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금속업종, 종이목재업종이 하락했고 디지털 컨텐츠 업종이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특징주입니다. 2차전지 대형주가 LG에너지솔루션의 IPO 작업 영향에 희비가 갈렸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이 시작된 가운데 오후 1시 기준 청약 증거금이 20조 원을 돌파하는 등 흥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쟁업체들의 주가 역시 리레이팅 가능성이 부각되며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의 주가가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LG화학의 주가는 4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였습니다. MLCC 관련주가 무라타의 생산 차질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글로벌 MLCC 1위 업체인 무라타의 후쿠이 공장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영향으로 1월 15일부터 일부 라인 가동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해당 시설은 무라타의 전체 MLCC 생산 능력 중 약 2에서 30%를 차지하는 만큼 MLCC 업황이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애플의 신제품이 호조를 보이면서 중화권 및 국내 고객사도 출하량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 삼성전기, 사마콘덴서, 코스모 신소재 등이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국제유가 관련주가 중동발 지정학적 우려에 장중 급등했습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의 국제공항과 석유시설에서 일어난 드론 테러가 예멘 반군의 소행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동맹군이 예멘 반군에 공습을 가하며 지정학적 우려가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간밤 런던 아이스 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선물가격이 장중한 때 배럴당 86.71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 중앙에너비스, 흥구석유, 극동유화 등이 장중 일제히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SK스퀘어가 MSCI 정기변경 기대감에 반등했습니다. 최근 MSCI가 SK텔레콤에서 분할된 이후 비통신업종으로 분류되면서 외국인 지분 제한 관련 편입 비중 적용이 해제된 SK스퀘어에 대해 2월 정기변경에 이러한 사안을 반영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한타증권은 이에 대해 반영 수개월 전의 확정 발표는 흔치 않은 이벤트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편출입 종목의 전망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소재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자회사 원스토어, SK쉴더스 등의 상장을 앞두고 있어 이에 대한 기대감도 동시에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업종이 HDC 현대산업개발의 행정징계 우려에 급락했습니다. 전일 노형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HDC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모든 법규, 규정상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의 과실로 부실 시공을 했고 공중에 위해까지 가면 등록 말소가 가능하다며 적용 가능 여부는 판례가 없어 법리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 HDC 현대산업개발의 주가가 10% 넘게 급락했고 대우건설, GS건설 등이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체크포인트입니다. 일정으로는 OPEC 원유시장 보고서가 발표되고 NFT 서울 2022가 열립니다. 경제지표로는 미국의 1월 뉴욕 제조업 지수, 1월 NAHB 주택시장 지수가 발표되고 유럽과 독일에서 1월 GEW 경제전망 지수가 발표됩니다. 실적으로는 미국에서 개장 전 찰스 스왑, 골드만삭스, PNC 파이낸셜이 실적을 발표하고 마감 후에는 JB헌트와 인터액티브 브로커스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내일장 전망과 포인트입니다. 전무후무한 초대형 IPO가 국내 증시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올해 들어 매수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후 유입될 패시브 펀드 편입 수요와 액티브 매수 대기 자금을 고려하면 당분간 적극적인 매수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까지 진행되는 일반 공모주 청약으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도 단기적으로 둔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글로벌 경기의 회복 기대감은 유효하고 기업들의 실적 전망 역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수가 전저점 부근까지 내려와 있는 만큼 그간의 조정폭을 감안하면 하방 압력은 서서히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 그동안 LG에너지솔루션 편입 우려에 숨죽였던 종목들이 강하게 반등했다는 점에서 수급 꼬임 현상이 지금쯤 정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코스닥을 중심으로 성장주의 낙폭이 컸던 만큼 수급 문제가 해소될 경우 반등 탄력도 그만큼 강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며 서서히 다음 스텝을 고려한 종목 선별에 나서야 할 때로 보입니다. 1월 18일 마감 체크였습니다.